요가 그 아이가 나이트클럽 있고 막 그런 데인가? 아 여기도 맛집 많지. 여기 오니까 배고프네. 배고프다. 밥집 괜찮지. 뭐야 이거? 헐. 여기 뭐야 이거? 노제페니스 일본인 출입금지. 뭐야 노제페니스 일본인 출입금지? 뭐야 이거? 와 대문짝에다가 노제페니스 이런거 적어놓은거 처음본거 같은데? 실화야? 아니 이거는 뭐 솔직히 한국이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굳이 내팽개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일본 젊은 친구들은 수출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니 일본에는 지금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불매운동을 해도 일본에는 지금 한국 오는 표도 너무 비싸고 한국 오는 표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굳이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야 되나? 그쵸, 불매운동 하는 거는 좋지. 불매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오는 사람을 막을 필요가 있나? 이거 뭐 우리가 대마도 가면은 노코리안이랑 뭐가 틀려? 이 조방 앞은 또 이게 맛집 거리라 가지고 먹을거리 많단 말이야. 사람들 많이 오거든. 서민도 바로 옆에 있고 일식도 엄청 많거든. 저 보면 알겠지만은 일식 레스토랑도 있고 일본어로도 적혀있고 막 이러거든. 오호, 저거는 근데 우리는 불매운동을 하되 오는 돈은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굳이 오는 사람을 막을 필요가 있을까? 젊은 친구들은 지금 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그런 거 지금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나이든 이제 기존의 그 기성세대들이죠. 그 기성세대들이 좀 심한 거고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는데 아마도 뭐 수출 규제 이런 거랑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자체도 모르고 그냥 한국이 좋아서 무작정 오는 건데 저렇게 노제팬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신기하네. 뭐 이거는 뭐 가게 사장님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 가게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대마도 갔을 때 노코리안 적혀 있으면 엄청 열받잖아요. 취지는 좋지. 사장님이 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딱 느낄 때 대마도 갔을 때 내가 대마도 가서 노코리안을 보고 느낀 점이 딱 뭐냐면 기성세대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매너가 없어가지고 노코리안을 붙여놨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지금은 뭐 불매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대마도를 간다는 것 자체는 일본이 좋아서 가고 일본 문화 같은 거라도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 그 다음 또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는 거잖아. 그 기성세대들이 조금 이제 오버해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거잖아. 근데 저거는 좀 똑같을 수도 있어. 밑에 있는 친구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냥 놀러 왔어. 근데 저 가게를 갈 게 아니라도 길 걷다가라도 저렇게 적혀 있으면 여행 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엄청 좋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불매운동 하는 거는 당신 개인 자유야. 맞아, 그거는 맞아. 근데 밖에다가 굳이 저렇게 붙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 왜냐면 우리가 당했으면은 진짜 실력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눈으로 보여줘가지고 그거를 한방 먹이면 되는데 이거는 뭐 똑같잖아.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 뭐 안티들이 있거나 뭐가 그렇게 하면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똑같은 놈 되지 말자. 여기에도 일본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다른 가게도 그런 팻말이 붙여져 있는 가게가 있을까잉? 호호, 좀 둘러봅시다. 아, 나 처음 봐가지고 저런 거는 일단은 뭐 지금 한일 관계가 많이 안 좋긴 안 좋지만 저렇게 붙어 있는 거는 내가 처음 봐가지고 사장님의 애국심은 진짜 칭찬합니다. 사장님의 애국심은 진짜 칭찬하는데 아 근데 나 저거 보니까 저 사장님 마음도 이해가고 왜냐면 저게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저렇게 할 필요 없거든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사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진짜로. 사장님의 애국심에 진짜 경의를 포함하면서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 진짜. 안 그래요?